트랜스지방 표기 의무화를 1년 앞둔 우리에게 덴마크의 이런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표시를 제대로 하게끔 하고 기업의 트랜스지방산을 저렴하게 하는 것을 촉구를 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기업도 트랜스지방산 제로에 가까운 그런 그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또 가정의 몫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예 기간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귀를 열어놓고 정보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세계에서 가장 뚱뚱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신 미국인 캐롤 야과의 몸무게는 720kg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마이클 애덜먼 같은 경우에는 540kg. 그리고 이 월터 허더스는 538kg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먹는 것을 즐기고 또 많이 먹는 대식가라는 것인데요.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떨치기 힘든 기름진 것의 집요한 유혹,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쥐를 두 차례에 걸쳐서 금식을 시킨 후에 영양 섭취 경향을 관찰한 결과 이 금식을 반복할수록 지방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한 번 지방을 맛본 사람이라면 안 먹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더 지방의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기 십상인 지방. 하지만 5대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대표적인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화지방산인데요. 이 지방산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버터 등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야자나 코코넛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존재합니다.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체내 흡수율도 높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체지방을 증가시켜서 가급적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불포화지방산인데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음식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지방산입니다. 이 올리브유 같은 대부분의 식물성 지방과 등푸른 생선의 기름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죠. 최근 뇌와 심장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지방입니다. 이것은 콩기름과 옥수수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만든 인공지방인데요. 대표적인 식품에는 마가린과 쇼트닝,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각종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그동안 식물성 기름이라는 허울에 가려져서 건강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어 왔는데요. 현재 그 폐해가 인정돼서 퇴출 대상 식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과 관련된 이런 오해는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연 트랜스지방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가 있고 또 그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맛을 내는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을 사용하면 왜 맛이 더 좋다고 느끼는 걸까? 경기도 일산의 한 쿠킹 교실. 수강생들이 마가린을 넣은 쿠키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땐 마가린 같은 고체 유지를 사용한다. 트랜스지방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낼 뿐 아니라 과자의 모양을 잡아주는데 고체 유지가 편리하다. 제작진은 쿠킹 교실의 도움을 받아 액체 상태인 식용유로 쿠키를 만들어 보았다. 대두유를 넣은 쿠키는 설탕과 초콜릿 같은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마가린과는 달리 반죽이 질어 형체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마가린은 약간 이렇게 크리마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딱 굳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용유, 그 식물성 기름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반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양을 잡기가. 완성된 모양 역시 달랐다.
식용유를 넣은 쪽이 마가린을 넣은 쪽보다 색깔이 진했으며 두께도 더 얇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마가린을 사용한 쿠키는 내용물들의 배합이 잘 이루어져 모양이 균일하고 도톰한 데 반해 대두유를 넣은 쿠키는 액체 성분으로 인해 내용물들의 배합도 엉성하고 전체적으로 얇은 형태를 띠었다.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씹히는 것도 좀 더 바삭하고 이게 훨씬 그러니까 초코칩 쿠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약간 기름 맛이 맛이라고 하기보다는 씹었을 때 기름이 입에 겉도는 느낌이 도는 거 말고는 그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과자가 두 종류 있거든요. 한 입씩 베어 먹고 더 맛있는 과자 쪽에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맛 테스트에 들어갔다. 평소 과자를 즐겨 먹는 아이들은 과연 어느 쪽의 쿠키를 더 맛있다고 느낄까? 마가린이 들어간 쿠키는 A에, 대두유가 들어간 쿠키는 B에 넣고 더 맛있는 쪽에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입맛은 한쪽으로 몰렸다. 결과는 86대 14. 마가린을 넣은 쪽이 6배 이상 높았다. A는요, 처음에 딱 먹었던 향이요. 되게 좋았고요. 되게 바삭바삭해가지고 맛있었는데요. B는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요. 잘 못 씹겠고요. 또 그 뒤끝이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B는요, 좀 눅눅하면서요. 느끼했는데요. A는요, 바삭바삭하면서요. 뭐라 해야 되냐. 좀 B보다는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마가린을 넣은 쿠키가 맛있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기름 맛은 덩어리로 졌을 땐 기름이 맛이 없습니다. 우리 체온으로 녹지 않을 때, 융점이 높을 땐 맛이 오히려 역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게 부숴주면은 아주 맛이 좋아져요, 유화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샐러드 오일이 아주 깨끗한 기름으로 알고 있는데 샐러드 오일 한 티스푼 먹으려면 못 먹어요. 근데 그걸로 만든 유화된 마요네즈는 한 스푼 먹어도 괜찮거든요, 고소하고. 그게 바로 기름을 잘게 지방구를 미세하게 만들 때 맛이 좋아지는 그런 그 경우가 되겠는데 그 마가린이 바로 그런 상태로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트랜스 지방을 없애기 위해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원료 유지가 바뀌어야 한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전부터 트랜스 지방이 적게 들어가는 유지를 개발했다. 그 결과 최대 30%까지 들어있었던 트랜스 지방이 평균 1% 이하로 낮아졌다고 한다. 액체 기름을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부분 경화유로 만들기 위해선 수소를 첨가해야 한다. 이 업체에서는 수소 대신 유지의 분자 배열을 달리해 트랜스 지방 생성을 막고 있다.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또 응용 연구도 하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그러한 그 트랜스가 저감을 하면서도 기존의 맛과 물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을 찾는 연구를 꾸준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줄이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맛. 트랜스 지방은 최소화하고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됐다.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천연 버터향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첨가됐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트랜스 지방 0%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일반 가공식품에 이미 입맛이 길들여져 있고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고 또 그 건강에 좋은 제품을 생성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산업체는 트랜스 지방 저감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소비자들은 다소 맛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트랜스 지방 함량이 적은 그런 식품을 선택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기름을 사용하면
다른 기름에 비해 비용이